이제 시작합니다. 자,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면은, 현재 이건가? 사이트인가? 아니가 아닌데? 그래. 이거. 요걸 일단 알아야 돼. 현재 이런 저장소가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고, 이거에 이걸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다. 여기까지 오케이. 근데 나는 이 사람을 협력자로 초대해서 이 사람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. 요 시나리오. 오케이.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의 주인인 누가 얘를 이 사람이 얘를 초대해줘야 돼. 자,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서 나한테는 요 세팅스가 뜬다. 요 세팅스가 아니라 요거는 내 계정 자체를 세팅하는 거고, 요거는 뭐다? 이 리포지터를 세팅하는 건데, 나는 이거의 주인이니까 세팅스가 뜨는 거고, 여기에서 협력자, 콜라보레이터 해서 애드 피플 해서 뭘 해야 된다? 2048 사람 맞나? 맞을 거야. 그래서 초대를 딱 누른다. 그러면 얘는 지금 나 2048로 들어간 건데,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딱히 뭐안 뜨네. 안 뜨면 어디로 들어가 보냐면은 이 사람의 이메일 여기 들어가 보면은 초대 이 사람이 요 리포지터리에 대해서 너 협력자로 초대하려고 한다. 너 수락할래? 눌러. 그다음에 뭐 눌러. 그러면 자, 여기 보면은 원래 여기 펜딩 인바이트, 펜딩이 뭐야? 아직 기다리고 있다. F4키 딱 눌러보면은 됐지. 자, 이제 뭐가 가능하다? 누구는? 이제 이 사람은 뭐가 가능하다? 요거에 대해서 그냥 푸시할 수 있는 거야. 끝이야, 끝. 일단 끝.